수장입니다. 수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업앤다운이 있는데요.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네, 일단 미국이나 우리나 지금 공통적으로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번에 그 제롬 파일이 재임명됐는데요.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제롬 파일은 여태까지 보여줬던 행보가 비둘기파적인 행보라고 해서 계속 비둘기파적인 이런 발언을 할 것이다, 이런 정책을 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지난 2017년도에 3번, 2018년도에는 4번, 특히 2018년도에 12월 달에 금리 인상은 어떻게 보면 최악의 금리 인상 중에 하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그 다음서부터 오히려 금리 인하로 들어갔기 때문이죠. 자, 어제는 제가 그 제롬 파일에 그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요번에 임명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성명에서 한 얘기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점을 강조했어요. 일단은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완전한 고용을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이런 경제정책이 편할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완전 고용도 이루어지면서 인플레이도 나타나지 않게 하고 참 어려운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는 문제인데, 어제 이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보면 다시 위로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유동성에서 실적장에서 넘어가는 그 어떤 사이에 약간 혼조적인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흔들린 것에 비해서는 우린 좀 더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어제 우리가 금융 불균형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코앞에 이제 내일이죠. 과연 금통위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일단 지금은 금리를 올린 것이 기정 사실되어 있고, 어제도 이런 의문점을 제공했어요. 과연 우리가 1%의 금리를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현재 주가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조정받는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저는 오늘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시장은 결국 악재가 노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들었다 빼니까 더 투자자들이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들었다 뺐는데요. 요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이 말씀지만 저희는 여기서 매매하면서 파생까지 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런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금 많이 연구를 하는 쪽인데요. 보시면 여기 아침에 이렇게 붙었다가 음봉을 준다든지 또 이렇게 35가 내려간다든지 이럴 때는 오늘은 주가가 조정받는 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내일 위클리 옵션을 만든 상태에서 비해서 또 악재가 오픈될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럴 땐 요 앞에 다른 그래프를 잠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내일 주가가 이렇게 오픈된 다음에 이렇게 30의 5가 밑에서 또 반도고 주면 이제 악재가 오픈되고서 주가가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처럼 또다시 이렇게 내려간다면 아직은 좀 더 악재가 반영되는 구간이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는 영역과 대응하는 영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꼭 보실 때는 30분을 활용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가가 위로 올라가다가 현재 조정받고 있는 이 부분에서 어제 보셨던 그림을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얘는 내려가면은 여전히 이게 파동이 5파동째이기 때문에 이 아래 들어갔을 때는 낙폭이 커질 때는 여기 올라간 것도 그렇고 이게 내려갈 때 마지막 5파동이잖아요. 근데 올라갈 때 계속 60에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빠져나가는 3달 전의 주가가 아직 높아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선물 차트인데요. 얘가 지금 60선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게 내려가는, 어떻게 보면 막 우리가 홍수가 났을 때 보면은 막 물살이 돼가면 아무리 여기서 뭐 개들이 수영하고 올라가고 뭐 소 올라가더라도 다 휩쓸려 내려가듯이 이 큰 물결에 휩쓸려 내려갑니다. 결국은 주가는 2평선 따라 움직이는 성질인데 아직까지는 위로 올라갈 때 60평선이 매물권 되었습니다. 결론, 얘는 내려갈 때는 5파동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악재가 이미 반영돼서 올라가는 조정받는 것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갈 때는 얘는 내일 같은 경우는 반등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응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앞에 고점을 돌파하기에는 이 빠져나가는 60일 전에 주가가 높기 때문에 아직은 위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매물 소화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는 쪽이고요. 그다음에 이쪽 코스닥은 이 조정할 때 기간 조정을 줘야 되는데 가격 조정을 줬다는 점에서는 얘들도 올라갈 때 매물이 있겠구나. 단 이렇게 주가가 골드 다음에 골드,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위아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당관 장세는 역시 위에서는 여전히 매물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둡니다. 다만 밑으로 내갈 때는 이 장세는 악재 노출과 올라서 다시 주가가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관 장세는 가질 것들을 보시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보셔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럼 이런 가운데서 오늘 주요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머티리얼즈, 테이펙스, KB금융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SK머티리얼즈는 일단 가장 큰 것은 경제 실적들이 좋습니다. 3분기 그 실적이 한 32% 늘었다고 그러고 또 SK하고 일부 소금의 합병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또 하나 이렇게 항상 제가 꿀팁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60이 외부로 꺾어져 내갔을 때는 여기 밑에 마틴 구간을 꼭 보셔야 되겠고요. 항상 이렇게 짱짱 보여줬을 때는 저점 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올라갈 땐 집중 고점 땐 조심하시는데 이거 밑으로 갈 땐 계속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군이고요. 잘 모를 때 이쯤 뒤에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소재, 신소재, 이런 종목군들이 무게중심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테이펙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런 소재 관련된 종목군 중 하나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역시 전자 소재용 테이프, 2차전지 테이프 매출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죠. 얘는 여기 오지도 않고 뜨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일 강한 놈입니다. 우리가 그 왜 슈퍼컨덕터라고 하죠. 이렇게 오지도 않고 뜨는 종목군도 한데 그만큼 매수가 강하다는 얘기니까요. 이런 것들은 명단 확보했다가 조정을 또 보셔야 되겠고요. 얘도 지금 KB금융도 다 딱 올라가고 있는데요. 은행주들, 그 다음에 보험주들은 역시 무엇보다도 이런 금리 인상에 가장 수혜성 종목이다라고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가 이렇게 보통 표현하죠. 방만 조금 짧게 잡아주셔야 되겠고요. 지금의 주가의 구간은 어떤 추세 구간이라기보다는 약간 트레이딩 구간으로 여러분들이 당분간은 대응해 주신 다음에 이런 악재성 재료들이 노출되면서 지나갈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어떨까요? 대신 역시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오파동과이기 때문에 또 오늘도 아침에도 이렇게 주가가 아침에 조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갈 때는 항상 저점 매수가 있으니까요. 쫓아가면서 매도 드리지 마시고요. 코스닥도 외에서부터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전부 다들 하단에서는 들어줄 테니까요. 너무 또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